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웬거 모델이고요. 제품명은 웬거 바이킹 11013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도 박스에 제품명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제품명을 알아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제품이고요. 웬거 바이킹 모델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바이킹 모델 중에서도 11013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모델 번호에 따라서 바이킹이지만 들어있는 구성, 트레이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제품을 구입하시면 제품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예,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설명서가 되겠고요. 이 바이킹 모델이요, 오리지널 모델은 저처럼 이렇게 키체인이 아닌 빅토리녹스처럼 그냥 키링이 들어있는 그 제품이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 바이킹 11013 모델은요, 여기에 이렇게 키체인도 달리고, 그러한 점이 틀린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모델 중에서는요, 바이킹 모델 중에서도, 클래식 101이라는 모델, 또는 뭐, 이보, S101, 뭐, 이런 모델들도 있고 한데요. 그러한 제품들은 약간의 툴 구성이 틀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이 나이프가 민날이 아니고, 서레이드 나이프로 된 그러한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체인이 아닌 키링이 들어있는 제품, 또는 핀셋이나 이쑤시개가 뭐 없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다거나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외부에서는요 이렇게 멋진 키체인이 들어있고요. 아, 제가 그 맥가이버 그 드라마 오프닝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맥가이버가 들고 나온 제품도 이렇게 키체인이 달려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이 와인 오프너 대신 십자 드라이버가 달려있는 제품인데, 그 모델을 제가 구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제품명도 잘 모르겠고 구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맥가이버가 뭐 빅토리녹스 제품을 뭐 많이 사용한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본 장면들은 거의 이 키체인이 달린 웬거 제품들을 많이 갖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빅토리녹스 웬거 제품을 모두 갖고 출연을 했는지, 아니면은 웬거 제품 또는 빅토리 제품 위주로 촬영을 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키체인이 있고, 먼저 밑에 쪽에는요 와인 오프너, 예, 와인 오프너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손톱을 넣고 이렇게 빼기 좋으라고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요. 이렇게 손톱을 넣고 빼시면 기다란 송곳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늘 구멍이 없고, 그리고 옆날이 없기 때문에 스크래퍼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은 조금 빅토리녹스 송곳과는 다른 점으로 보이는데요. 송곳은 빅토리녹스가 훨씬 낫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밑에 쪽에서 뺄수 있는 툴은 송곳과 와인 오프너. 그리고 옆쪽에서는요, 예, 빅토리녹스보다 작은 핀셋. 예, 빅토리녹스는 이 핀셋이 이쪽에 윗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스테인리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빼거나 넣는 방식도 빅토리녹스는 이 바깥에서 빼게 되어 있는데, 웬거 제품들은 모두 이렇게 안쪽에서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동시에 빼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쪽은 이쑤시개. 예, 이쑤시개도 안쪽에서 이렇게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뺄 때는 이렇게 서로 간섭을 받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뺄 때는 굉장히 힘들고요. 대신에 이 주머니 같은 데 넣었을 때 주머니에 뭐 이제 걸리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손 스침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더
다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후진형 캔 오프너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자 드라이버, 와이어 벤더 또는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피복을 벗기거나 아니면 철사 같은 거를 구부리실 때이 홈에 안에 넣고 철사 같은 것도 구부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병따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민날 라이프. 그리고 반대쪽에는요. 이 바이킹 제품에는 이렇게 작은 스몰 라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웬거 제품들이 보면은 이 작은 칼 대신에 손톱 파일과 손톱 청소 기구가 들어 있는데 이 제품은 바이킹에는 이 칼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자 드라이버에 보시면은 파텐트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 웬거 사이 이 파텐트가 적혀 있는 이 도구들은요, 이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할 때 이렇게 눌러서 힘을 주면은 돌리거나 이렇게 하실 때 절대로 접히지 않기 때문에 손을 다친다거나 할 부상 우려가 없는 점, 그 점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빅토리녹스와는 틀리게 특허를 냈다는 의미로 이렇게 파텐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이렇게 힘을 주고 눌러서 돌리거나 할때 사용 중에는 접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프에는요, 뭐 모든 웬거 제품과 마찬가지로 웬거 들레몽 스와질랜드 스테인레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반대편에도 웬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게는 55g.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무게가 되겠고요. 길이는 85mm. 아주 보편적인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맹고 제품에는 85mm 사이즈가 가장 표준형 사이즈이고요. 빅토리녹스는 뭐 91mm 사이즈인데, 꼭 쓸만한 툴들로 구성된 그러한 제품이라 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이 키체인이 웬거의 이 모든 제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키체인이 굉장히 멋있어서 항상 구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맥가이버 드라마 그 오프닝에서도 맥가이버가 이렇게 키체인이 달린 제품을 갖고 나오는데 맥가이버가 갖고 다니는 제품에는요 이 와인 오프너가 아닌 십자 드라이버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구하고는 있는데 그 제품명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도 구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하게 되면 진짜 맥가이버가 드라마에 들고 나오는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해서요. 굉장히 어색한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지금은 단종된 웬거 바이킹 바이킹 모델 중에서도요. 11013 모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